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이곳은 제가 20년 전에 리모델링한 욕실이에요. 현재도 비교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욕조는 약간 좀 노후화됐습니다. 욕조도 조금 말기 시작했고 그때 로망인 스파 욕조를 제가 하지 못한 게 약간 계속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스파 욕조를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제가 원하는 그 스파가 있는 곳인데요. 이 욕조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스파들이 구멍이 양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한 4개에서 6개 정도 구멍이 뚫려있고 그 안에 배관이 지나가면서 물이 계속 돌아가면서 물을 쏘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을 쏘아주다 보면 아래쪽 배관 쪽에 아무리 물을 다 빼도 배관에 흐르는 물이 잔수가 남아요. 그 잔수들이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물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뉴스파는 그런 단점을 해결한 스파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이렇게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판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구멍이 아주 많이 미세하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도 배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일반 공사가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설비 시스템이 아니라 욕조가 전기 콘센트에 전기만 탁 꽂으면은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월풀이나 일반 노즐식 스파가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복층이 바닥에 깔려가 있는 복층식 스파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복층식 스파의 큰 장점은 모터의 공기 마찰력을 줄임으로써 스파의 출력을 매우 강하게 했고 그리고 잔수가 남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스파판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가 있는 곳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수기 소를 이용하여 내부 물때까지도 제거 가능하고 심지어 1년에 1, 2년에 한 번씩은 스파판을 욕조 바닥에서 분리하여 물리적으로 세척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생상의 문제 또는 낮은 출력의 문제를 다 극복한 훌륭한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기존 우리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는 욕조를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스파 욕조로 개조, 즉 스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욕조를 사용을 하고 또 뜯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용에 비해서 약 50% 정도의 비용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만은 기존 욕조를 스파로 개조 또는 업그레이드 할 때는 약 12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업 시간은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2시간 소요 후에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원래 이렇게 한 10분 정도 누워있고 다시 엎드려서 5분 정도 누워있으면 좀 눈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월풀은 노즐이 보통 6개, 스파인 경우에는 보통 10개 또는 12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욕조 바닥에 스파판에는 1인용 기준으로 약 144개의 구멍, 스파 노즐이 구멍 두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공기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의 거의 90% 이상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함이 없이 누워서 5분 또는 10분, 엎드려서 5분 내지 10분을 하면은 내 몸의 전신을 공기방울로 자동적으로 마사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분사하면서 물이 마사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압의 압력으로 물이 150개에서 막 올라오니까 몸을 전신을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풀 같은 거 있으면 마사지 하는 곳에 막 몸을 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사실 마사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뉴스파 같은 경우에는 온몸의 구석구석구석구석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미세한 곳까지 150개에서 고압의 막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골고루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절약,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다인데요. 이 압력이 다르잖아요. 물을 뿜어내는 압력과 공기를 뿜어내는 압력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풀은 물을 푸시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소비 전력이 1kW에서 1.5kW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뉴스파는 공기를 밀어내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0.3에서 0.5kW.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전기가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어디서 나와요? 등에서 나오고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월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뉴스파는 바닥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얕게 깔아도 다리 마사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누워서 받게 되면 사실 욕조에서 요만큼만 쌓여있어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풀은 끝까지 받아야 어깨 같은 데 마사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의 양, 전기세, 물세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또 세 번째 장점입니다. 요즘 전기세도 오르고 물세도 다 올랐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욕조의 이면, 즉 욕조의 뒷면은 우리가 다 숨겨져 있어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그곳에는 굵은 배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관은 배수를 하여도 강제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항상 내가 목욕한 물이 그 배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되겠죠. 즉 위생상 문제가 아주 많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복천식 스파 시스템은 잔수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천식 스파의 내부까지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정수기 내부를 청소하는 소를 이용하여 이 밑구조에 소를 넣으면은 안에 내부까지도 청소가 가능한 겁니다. 즉 위생상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나의 365일 힐링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말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뉴스파와 월풀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 살 것인가 고민이 되신다면 제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뉴스파 욕조 1인용 자체는 250만원, 그리고 여기 판넬과 모터만 설치하는 거는 12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등이 저는 굉장히 많이 굳어있어요. 네, 누워가지고 어깨 마사지 할 때도 좋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마사지 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수영복 입고 방송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젊은이들 한테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크랙스만의 좋은 마사지를 통해서 혈관의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마사지샵에 가면 10만원, 20만원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싼 데 가도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요 판만 설치를 해서 하면 한 6번, 7번만 사용해도 비싼 마사지 샵 가는 거 꼭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하면 몸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지금은 차가운 물을 했는데도 별로 차갑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잔수가 남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6군데, 8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150개의 구멍을 통해서 고압 분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나의 몸의 곳곳을 골고루 마사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세, 물세를 반 이하로 절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거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하는 포인트는 많이 있어요. 뉴스파 URL 가시면 전체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체험하셔도 좋습니다. 호강내합스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할인 이렇게 되니까요. 꼭 구매하신다고 하면 할인효과 꼭 적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위에 올리는 걸 설치할까 아니면 욕조가 조금 부분적으로 노화됐는데 전체를 교체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가장 최선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